기본적으로는 사건, 살인 사건 그리고 인물들과 얽힌 사건에 계속해서 시가 등장을 해요. 시가 등장을 해서 그게 단서가 되기도 하고 등장 인물들의 판단을 마음을 혼란케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부분이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가진 분위기가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 시다라고 해드리면 될 거고. 어렵기는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결된 이야기들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좀 묘한 사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한 명 한 명 그냥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섬세한 서사가 있고 그리고 페이소스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